제가 느낀 이 기타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기본에 충실하다, 가격이 합리적이다, 튜닝이 안정적이다, 소리, 연주감, 디자인이 모두 좋다. 비슷한 가격대의 기타 중에서 저는 이 기타를 특히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느낀 이 기타의 소리는 기본에 충실한 소리였습니다. 기타의 톤을 모던한 소리 그리고 빈티지한 소리로 나누자면 이 기타는 좀 더 빈티지한 소리에 가까웠습니다. 기타로 입문을 하신다면 소리의 기본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튜닝의 안정성은 동 가격대 기타들 중에서도 정상급이었습니다. 여기는 2포인트 브릿지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. 튜닝 안정성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밴딩 위주의 릭을 연주하고 코드를 연주해보면서 실험해보겠습니다. 스털링의 상위 브랜드는 뮤직맨이죠. 검증이 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. 이 CT20은 뮤직맨의 커틀라스와 같은 디자인입니다. 커틀라스의 디자인은 제가 볼 때 미니멀하면서도 정체성이 확실한 디자인입니다. 뮤직맨의 헤드스톡 모양이 큰 역할을 하죠. 4:2 디자인. 픽가드의 모양 역시 자기만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도 연주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 이런 노브의 위치라던가 스위치의 위치, 브릿지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연주감에 영향을 미칩니다. 다행히도 커틀라스 시리즈의 디자인은 무난한 편이어서 이 기타로 연주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기타에서도 무난하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주감 역시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었습니다. 바디의 형태부터 가장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죠. 스트랫형 바디입니다. 연주할 때 가장 영향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. 넥, 브릿지. 이 기타의 넥은 무난한 두께이면서도 무난한 넓이였습니다. 덕분에 연주하는 스타일이 솔로이든 리듬이든 딱히 가리지 않고 잘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. 하이프렛의 연주감 역시 훌륭했는데요. 넥 조인트에 이렇게 커브 처리가 되어 있는 덕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브릿지의 표면 감촉이 아주 준수했습니다. 제 경험상 엔트리 모델들의 브릿지는 거친 표면인 경우가 많았는데요. 다행히 CT20의 브릿지는 표면이 부드러웠습니다.
컨트리 모델의 기타 중에서 개인적으로 탑3 중 하나로 뽑고 싶은 악기였습니다.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검증된 브랜드의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기타 CT20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펀트였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